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부동산 세금 제도별 고가주택 기준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는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제도별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세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뀐 거죠. 이렇게 하나의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재산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고가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라면 이때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재산세의 세율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0.05에서 0.35% 이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 말은 곧 1세대 1주택이지만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그건 고가주택으로 봐서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별장은 중과 대상으로 무조건 4%입니다. 자, 이렇게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종부세나 소득세, 양도세 쭉 보시겠지만 표에서도 다 보면 12억이죠. 그래서 이 재산세 고가주택 기준도 9억 이하가 12억 이하로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바뀌었고 많이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종부세에서 고가주택은 12억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제금액이 12억, 즉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12억이 아니고 11억 아닌가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행 시기는 작년까지는 11억이 맞고요. 이제 올해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것부터 12억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이 9억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6억이었죠. 이건 마찬가지로 9억으로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종부세가 과세가 되면 그때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9억입니다. 이렇게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고가주택 기준이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주택에서 월세 받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죠.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 이때 이제 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그 고가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일 때는 해당 주택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100만원 받든 1000만원 받든 1억을 받든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12억이 아니고 9억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9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말에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법이 바뀌면서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올해 소득분부터 올해 1년 동안 받은 월세에 대해서 내년도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조건이라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합산 1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고가주택으로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해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말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이죠. 바로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예전에는 9억이었죠. 9억이었다가 이제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던 겁니다.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대출과 청약 부분입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 분양가격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10억이 아니고 9억 아닌가요?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물론 과거에는 9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걸 다시 12억까지 올려주면서 현재는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부분에서 특별 공급, 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 초과주택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초과주택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중도금 대출이 12억 올랐으니까 이것도 12억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아직은 12억이 아니고 그대로 9억 초과주택입니다. 하지만 이건 12억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대로 9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LTV인데요. 여기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이 15억은 시세였습니다. 예,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50%까지 허용을 해주면서 이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총 두 번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영상인데 두 번째 영상이 2021년 12월 말이더라고요. 한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 15억 기준이 있었죠. 규제가. 그리고 재산세는 9억이었고 종부세가 11억, 소득세 9억, 12억, 중도금 9억 이렇게 다 제각각이었는데 점차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좀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도 이제 없어지면서 그 복잡한 부분은 조금 더 쉬워졌고요. 다만 이제 이 재산세만 아직 9억인데 이것도 곧 12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죠. 월급처럼. 이 주택연금에서 이걸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주택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 요건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자, 이때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물론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1주택으로서 9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에 1주택을 팔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대 방식이라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우대 방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5천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다 12억인데 이것도 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9억이네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12억으로 바꿔줄까요? 네,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걸 12억으로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이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9억, 12억 이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이죠. 이건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하고 나서 월 지급금, 실제로 받는 금액을 산정할 때 그 주택 가격은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 KB시세, 그 다음 공시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액 이러한 순으로 순차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받을지 이걸 정할 때는 시세지만 가입할 때 가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질 때 공시가격, 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취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취득세율이든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개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될 취득세율이든 몇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냐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을 따져본다면 이 일반 세율에서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따질 때 이 3%가 취득 가액 9억을 초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고가주택을 언급한다면 9억일 수 있는데 어쨌든 몇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거냐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한 부동산 세금과 제도별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과 제도별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표로 살펴봤는데요. 1년 전쯤과 비교해 보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산세와 주택연금은 9억이죠. 때문에 앞으로 이 9억 기준이 12억으로 언제 어느 때 올라갈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